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작품을 들고 왔는데요. 그 작품에서 반복된 동작이 있어요. 빅 서클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골반 무브먼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오른발 앞에 살짝 놓으시고요. 골반을 사선에서 뒤로 약간 반원을 그리실 거예요. 이때 서서 하는 것보다 약간의 다리를 구부려서 해볼게요. 골반 끝에 연필심이 달렸다 생각하시고 쭉 모서리 쪽 밀어주세요. 자, 그 연필심을 따라서 뒤로 쭉쭉쭉쭉쭉 보내셨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얘를 천천히 4카운트로 반복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볼게요. 둘, 셋, 넷. 따라하고 계세요. 만약에 서 있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예쁘지가 않아요. 조금만 앉아서.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셋, 둘, 셋, 넷. 한 번 더요.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넷, 둘, 셋, 넷. 자, 이 동작 열심히 연습하셔서 수업 시간이나 또는 집에서 재밌게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